买啊，买大光没有了。哦，涨了呀你，涨了。这又套裤子你啊，你都裤子就去。มาดังปุ้ยลูกสวัสดีครับขอบคุณครับจ้า소고기랑 blueberry 밥 김치 운동가도록하겠습니다저희공원이네공원공원안에지금여쭤봤는데공짜지프리짐있대프리짐공짜할만한데요 아이원래분위기로하는거니까요뭐좋은기구이런거할필요없어아하이사와디갑사와디갑사와디갑유튜버유튜버유튜버유튜버호스킹호스킹너몇킬로서있는거야 5.0킬로? 5.0킬로가아절대아니이게이게4개니까20킬로야? 알아서계산해하세요굿굿굿굿아 How old are you, sir?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42 아 42! 아어디가아이거숄더프레스야이거이거뭐야이거어이런걸로이렇게완충을하고요、네、야이게이게진짜갱스야이게갱스어하시원시원하게나오네예뭐요아워터아저기워터아저기물이있는데여기수돗물을처음마시고있으니현지인들도이상하다생각하겠다괜찮아괜찮아괜찮아오케이 안죽으면돼20킬로아예20킬로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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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100? 100라고요? Let me do. 여기 100kg 맞아. 오이. 오케이. 아, 100kg 맞아. 100kg. 야, 이거 다 고수 아니야? 흔들 고수들. 야. 쟤 아. 운동 지금 2세트 했는데 지금 몸에 너무 스파이야, 너무 스파이. 바로 열뜨기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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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갑! 하! 아 고구갑! 역시 찬물로 확 끼얹으니까 체온이 내려가가지고 힘을 더 쓸 수 있네. 好看待，泰兰。滚滚，好看待，泰兰。滚滚，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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래. 아, 나. 와, 저 신기하다. 저 맞으면 안 돼요. 여기서 신성시 하는 동물이라서.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고. 오케이. ไม่ได้กินเปล่าโอ้โหสิงโอ้โหสิงโอ้ยไงเจ้าตู้ติดตามจุดโอเคติดตามต่อไปก็ติดตังค์ด้วยกดได้นะติดตังค์ไม่มีสีทอง아, 꽃꿈감! 어, 저한테 선풍기를 해줬어요. 우리 어르신께서, 아, 꽃꿈감. 운동 효율성을 보고 따지자면, 당연히, 시원하고, 기구 많고, 이제, 익숙한 곳이 낫겠지만, 근데 가끔씩 이렇게 와가지고, 뭔가, 쉬면서 운동하는 느낌? 예? 네? 즐겁게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롤로 따지면 랭게임 말고, 일반 게임, 자랭 게임. 그런 느낌? 아이스 커피 원 다음 슈가 오 연유다 해골은 더운데도 아이스가 이렇게 좋아 아 시원하겠노 아하! 아, 꽃꿈갑! 쿨, 쿨, 베리, 베리 굿! 얍. 이얌! 아, 이얌! 이얌! 아, 꽃꿈갑! 여기가 태국의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거래요. 진짜, 아, 풍경 좋습니다. 아 저기 저거 재밌을 것 같아요 소리만 안에 아 네. 아, 이게 근데 이게 엄청 빨라요 서드컵 렛츠고 렛츠고 컵 Do you know black people? I have a picture. I'm your friend. You want to see picture? สวัสดีครับ Three, four, on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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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아니 아무것도 없어. 사기 아니야. 고구가. 누구냐? 누구니? 아스키. 예. 예. 누구야? 오이, 라스트 원. 파이! 오늘로써 태엽씨 두 번째네요. 뭔가 한번 가고 싶다. 자, 대충 씻고 준비했습니다. 스타일링 지려왔지요? 사리카. 사리카. 자, 도착했습니다. 오, 나쁘지 않아? 대충 메뉴가 있는데 뭐 제일 비싸야 한 뭐 6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이게 제일 비싸네요. 12만원? 뭐라는지 모르겠고. 여기가 씬. 와, 죽인다. 국가. 안녕하세요. Share like some sour and some spicy. Are you okay? Yeah. Sour and spicy. Taegu의 마지막 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 일정 6주간의 긴 여정을 이제 마치고 한국에 돌아갑니다. 이제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내일 한국 가서 하루 푹 쉬고 다시 제 마랑이 삶 살도록 하겠습니다.